오늘은 혈전분해 및 혈류장애에 매우 우수한 독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활은 여러 해살이 두릅나무가 식물로 땅속에서 독하게 살아남는다고 해서 이름이 붙게 되었고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독활이라 합니다. 다른 명칭은 땅두릅과 따두릅이라 하며 이른 봄철 어린 순을 뜯어 나물로 무쳐 먹을 수 있습니다. 참두릅과 서로 비슷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나무 끝에서 두릅순이 나온다면 참두릅입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순이 나오면 독활이라 하고 참고로 엄나무순은 두릅 맛이 난다 하여 개두릅이라 부릅니다. 맛은 쓰면서 달고 성질은 평하거나 따뜻한 편입니다. 먼저 양리작용에는 해열과 진통작용, 강심작용, 혈액응고 촉진작용 등의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경원대학교 연구에서 수입산 중국 독활보다 국내산 독활이 과산화 저해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SO소디 활성에서도 저하 효능도 더 높아 한국 독활은 중국 독활보다 강한 항산화 효능을 보인다는 내용이 있었으니 구입해 드시는 분은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응직과 혈소판부착에 대해서 우수한 혈전저해 효과를 나타내어 혈관 속에 뭉친 어혈을 없앨 때 쓰이는데 비타민C가 쑥과 죽순보다 무려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혈전의 형성을 방지하는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동맥경화와 뇌혈관 파열을 미연에 억제하는 잠재적 가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와 단백질 및 중성지방 함량이 모두 감소가 되어 고지혈증과 고혈압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이런 각종 혈전분해 및 혈류장애에는 독활줄기나 뿌리를 20g을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음용은 아침과 저녁 공복에 100ml씩 하루 평균 200ml를 음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잎을 건조시켜 산재나 환재로 만들어서 하루 2-3회씩 식전 공복에 한 스푼씩 물에 타서 복용해도 됩니다. 다음 독활은 옛부터 항암치료에 제일 좋은 음식으로 통하여 봄철에 반드시 섭취해야 할 정도로 그 약효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활 성분에는 클로로필과 사포닌이 풍부해 천연 항암제로서 암치료에 굉장히 좋은데 개두릅과 참두릅에 비해서 2-3배가량 함량이 높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분석한 것으로 독활 추출물이 8종의 암세포에 대해 우수한 천연 항암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독활은 4월부터 새순을 뜯어서 식용으로 널리 쓰이고 나물이나 튀김 장아찌로도 많이 담궈 먹습니다. 먼저 대략 2-3분 정도 데치면 되고 아주 연하게 먹는 분들은 4-5분 정도 더 데쳐서 사용해도 됩니다. 데치것은 초장에 찍어서 술안주로 먹어도 맛이 좋으나 효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 찍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5월 늦게까지 줄기대까지 뜯어서 한번 데친 다음 당근과 대파, 참기름 등에 갖은 양념을 넣고 볶음이나 무침을 하시면 됩니다. 맛은 참두릅과 개두릅에 비해서 쌉싸름한 맛이 적고 식감이 좋아 아삭해서 고급 봄나물로 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밥에 놓고 먹으면 밥맛이 좋아지고 비빔밥 및 국거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독활은 많이 먹으면 체질에 따라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잔털 때문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 알레르기가 잦은 사람은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